스위칭 능력이 뛰어난 선수예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박은선. 네. 박은선. 과연 자, 지금 네. 오! 슛! 슛! 아하, 들어갔습니다. 오! 들어갔어요. 자, 우리 경기 선취골 서울시청 박은선입니다. 아, 야, 지금 네. 와. 정말 와, 이거밖에 나오 네, 굉장합니다. 지금 몇 명의 수비수가 옷을 붙들어 매고 그리고 그렇죠. 또 태클을 시도하면서까지 박은선 선수를 막으려고 했습니다만 네. 박은선 선수가 확실하게 등을 져내면서 그 모든 몸싸움들을 이겨내면서 결국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오늘 경기 시작 전에 박은선 선수의 표정이 왜 밝았는지를 아, 네. 알 수가 있는 아, 그런 골 장면이었고요. 다시 보실까요? 거리가 상당히 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전부 다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 네. 마무리까지. 아, 이 장면은 정말 대단하네요. 6라운드 베스트 골이 아닐까. 네. 지금 아, 선수들이 예. 계속해서 뭐슬 이 장면에서 슈팅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선수현 선수 이미 슬라이딩 들어갔고 또 그 다음 장면에서도 계속해서 압박을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박은선 선수의 그 피지컬은 네. 아, 감당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영아 선수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세컨볼을 계속해서 따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전방에서 아, 빨라요, 빠르게 달려갑니다. 빨라요. 박스 안쪽. 네, 과연 슈팅! 골! 빠른 시간에 동점골. 주인공은 김상은입니다. 네, 확실히 이 김상은 선수의 스피드를 활용하는 그런 플레이를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이 지난 많은 이 다섯 번의 경기에서도 끊임없이 김상은 선수와 이 최유리 선수를 노리는 그 깊숙한 패스들을 성공을 시켰거든요. 아, 지금 오늘 그라운드가 미끄러운데도 불구하고 그 세밀한 패스를 성공시켰다는 점. 이것이 매우 좋은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시작에 앞서 제가 김상은 선수에게 네. 컨디션이 좋나요? 물어봤더니 좋아야죠 이러더라고요. 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 달리는 거 보세요. 역시나 뭐 김상은 선수 하면 정말 폭발적인 스피드 그리고 슈팅까지 있는데 그 장면을 본인의 능력을 또 한번 보여줬던 김상은 선수였고요. 뭐 세종 스포츠 토토로서는 굉장히 이른 시간에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이 득점과 함께 양 팀의 경기는 다시 균형을 맞춰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최유리와 기뻐했던 김상은 그리고 벤치에서도 굉장히 네. 네네. 지금 손이 어린 선수거든요. 네, 확실히 이 어린 나이에 아, 네. 김상은 왼쪽 빼줍니다. 하은혜. 오! 오호! 들어갔습니다. 역전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는 2-1. 자, 지금은 제가 크로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네. 들었는데 저도 이제 크로스를 시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또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골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자, 하은혜 선수가 네. 자, 상당히 먼 거리를 달려오면서 오버래핑을 시도했고 네. 자, 결국에 왼발로 찬 패스는 조금 행운이 따라주는 그런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 아하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갔어요. 크로스 자체가 네 슈팅이었을까요? 아무래도 김소연 선수를 보고 이제 크로스를 박지영 돌면서 왼발 크로스 네. 슈팅! 골! 스코어는 3-1 주인공은 김소연입니다. 아, 김소연 선수 지금 돌아 들어가다가 그 공을 보고 잘라뛰면서 다이렉트로 슈팅을 시도를 했거든요. 네. 아, 정말 아주 깔끔한 크로스에 깔끔한 슈팅. 정말 완벽한 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지은 감독이 항상 세종 스포츠 토토는 베스트 11이 없다. 그날마다 네. 컨디션이 좋은 선수가 선발로 기용될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김소연 선수가 오늘 나온 그 이유를 정말 본인의 능력 그리고 이지은 감독의 선택을 완벽히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크로스도 정말 완벽했어요. 네. 아, 네. 역시 뭐 베테랑 왼발 박지영 선수의 크로스와 함께 김소연 선수가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네, 이렇게 꺾어 들어가는 크로스 그리고
정말 편안하게 김소연 선수가 이제 득점을 성공시키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아, 최유리 선수와 김상은 선수가 정말 축하를 격하게 해주네요. 네. 아, 지금 보이죠? 네. 자, 그리고 오른쪽 최유리. 그리고 달려갑니다. 네, 김상은 빨라요, 빠릅니다. 빨라요, 김상은 박스 쪽. 네, 과연 들어갔어요. 김상은. 아. 스코어는 4대 1입니다. 네, 지금 김상은 선수가 또다시 이제 그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그리고 사실 그 패스도 어떻게 보면 조금 김상은 선수가 잡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 수 있는 그런 패스였지만 저도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김상은 선수 역시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는 김상은. 네. 그리고 정말 비슷한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최유리 선수도 이 김상은 선수가 빠르다는 걸 정말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또 어떤 발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런 것까지 충분히 고려한 패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유리 선수의 패스가 워낙 좋았는데 그렇죠. 이 잔디가 지금 젖어있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패스 세기를 조절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팀은 정말 그 소통이 잘 된다. 네. 네. 그런 장면들과 이 선수들끼리의 그런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한 번씩 이제 저희 팀에 와서 운동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네. 정말 열심히 뛰고 그 활동량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유영아 크로스 헤딩! 골! 따라가는 점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장다진 네, 선수가 이렇게... 아닌 허지현 선수였군요. 네, 네, 이렇게 하나하나 또 따라간다면 몰라요. 아직 시간은 20분 이상이 남았거든요. 자, 우선은 뭐 마레 골을 최대한 빠르게 만들어냈던 서울시청. 네, 지금 이 크로스도 굉장히 좀 정확했고요. 네. 정말 택배, 정말 택배를 가져다 줬고 그것을 잘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장창 선수의 패스와 함께 유영아 선수가 빠른 침투.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확인을 하는 장면들이 보여요. 네. 지금 유영아 선수가 몇 번씩 딱 들어오는 선수의 그런 상황을 딱 보고 네, 그 들어가고 있었고 네. 이번 크로스는 선수현 선수에게 굴절이 네.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행운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곧바로 이제 세종 스포츠 토토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뭐 허지현 선수가 박수를 치고 선수 같은 경우에는 4라운드와 5라운드 모두 4-4-2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었는데요. 자, 이세움이 공을 받았습니다. 그대로 먼 거리 슈팅! 골! 이세움이 선취골을 터뜨립니다. 스코어 1대0 앞서 나가는 화천 K스포입니다. 자, 경기 초반 이세움 선수의 원더골이 터졌습니다. 자,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좋은 출발을 하고 있는 화천 K스포입니다. 자, 순식간에 벌어졌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슈팅이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화천 K스포는 경기 초반 좀 흘려줬습니다. 하지만 호흡이 조금 맞지 않았어요. 몸미라 왼쪽 공간 서진주 크로스에 박스 안쪽 슈팅! 골! 선제골 여미지 먼저 앞서 나가는 수원도시 공수합니다. 스코어 1대0. 네, 지금도 왼쪽으로 오버래핑 올라가는 서진주 선수의 크로스가 좋았고 박스 안쪽에서 여민지가 침착하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민지 이번 시즌 두 번째 골. 수원이 홈에서 먼저 앞서 나갑니다. 네, 계속해서 뭔가 한끗입니다. 문미라 정면에서 왼쪽으로 열어줬어요. 여민지 박스 안쪽 여민지 패스 선택. 문미라 오른쪽으로 김윤지 슈팅 골! 두 번째 골 수원도시공사 스코어 2대0. 수원이 한 점 더 따라갑니다. 한 점 더 득점을 해냈습니다. 지금 전반전 40분에 이정은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서현수 앞쪽으로 밀어줬어요. 여민지 공간에 봤습니다. 직접 밀고 올라가요. 그대로 슛!
골! 세 번째 골! 수원도시공사 전반전에 3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아, 지금도 여민재 패스 연결. 그리고 김윤주의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김윤주 선수는 올 시즌 세 번.